어쨌든 오늘 또 이틀째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데 정말 반갑소요. 그때 식사들 다 하시고 왔는가 몰라. 안 드셨다면 엿이나 사드셔요. 엿장식마다 엿 먹어야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기 충절 못 쓰신 우리 신사 양반 예, 앉으셔요. 근데 동산물 삶아 먹었다가 뭔 힘이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써가 계신 건 모르겠네. 사람이 누워서 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웃는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쉴 데 없이 허비하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우리 생활에 별로 필요한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품바님들은 매일 봐도 새롭잖아. 뭔가 새롭게 또 뭘 준비를 하고 말이야. 어느 가수들도 이렇게 못 차.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한다 잘한다. 오냐 이놈들아 잘한다. 오냐 이놈들아 잘한다. 너가 있게 내가 무줄 수 있고 너가 있게 내가 한번 웃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이오. 알겠지라? 네. 많이 웃는 사람은 저기 전당에 저승사도 안 데리고 가. 인사 팍팍 쓰고 인사만 데리고 가지.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저희 옆에. 사람은 팔자 소관이라고 신지 않더만 집에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이오. 내가 오늘 웃고 내가 오늘 한번 적응해 살면 그것이 좋은 거지. 음악도 좀 돌려주시고 내가 왔냐 흘러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홍해주시고 그냥 웃어주니까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벌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도 이렇게 조명까지 비춰주시니까 감사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신나게 어깨 들썩들썩 하면서 함께 노는요. 여기는 놀러 온 거 이제 돈 벌러 온 건 사람 아무도 없이요. 어머, 충격마마 성은이 만족합니다. 주시니까 파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자태도 모으시네. 여자는 5대 저기, 예, 미인에 속하려면 목선이 가늘어라. 그 다음에 뒤태가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손목 발목이 가늘어라. 그 다음에 허리도 가늘어야 사랑받는 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저희 사모님께서는 보니까 소시절에 참 그랬을 것 같아. 보조개도 쑥 들어가고. 그럼 저렇게 웃는 사람 참 남편에도 사랑받을 것이요. 집에 보면 내조도 잘하지라. 네, 그런 거 같아. 사랑받았으면 가자. 아이씨가 저에게 깜짝 받아주시네요. 모호한 마음을
남자분들도 보면 예, 나의 신세 타령이 다 있는데 그건 전 안 할랍니다. 왜냐면 우리 품만인들 그렇게 해야 제맛이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 젊은 시절을 참 다 보내보라니 청춘이 이제 아깝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데 와서 시사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가면서 웃고 가는 거지 뭐.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한다 해서 뭐 따지고 들고 그러지 말고 같이 공개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들어갈게요.
멀티란디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색깔이 좀 이상하다. 아니요, 이게 다 소중한 데 쓰이는 것이요. 그럼요, 작음 어떻고 큼 어떻습니까? 요즘 시기가 어려워서 정말 호주에서 만원 빼기가 힘듭니다. 왜냐, 나라 시국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겨.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정말 바짝 엎드려서 아주 소하고 살고 싶지만 목구쟁이 포도청이라도 그럴 수도 없고 뭔가 얼굴짓이야 한 번쯤 생기는겨. 맞아요, 그죠? 네. 우리 같은 사람 뭘 알겠습니까? 정치는 나라님이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안에 꾸며나가는 우리 또 내주하는 마나님들이 잘 꾸며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사장님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에 또 이제 봉사하면서 하는, 그리고 또 우리 도둑놈들은 도둑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각설이는 각설이 타령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가수는 노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타고난 저마다의 손이를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더 갈까요? 박수. 예. 자, 어머니 꺾지 마시고 마시고 보여드리고, 예전과 틀려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저희도 몸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보는 분들도 수준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품마님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예.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성령님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한 분쯤은 주신 분 정말 예, 백배 많이 생기시고 또 소중한 일에 꼭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신 분은 사실 그래요. 받는 사람도 좀 부담이 갑니다. 왜냐면 이런데 오자니 안 주자니 저 새끼들이 째려볼 것 같고. 진짜요. 한 달 매출만 해보세요. 돈 엄청나게 나갑니다. 차비 들여 음식 사 먹어야지 이런저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나눠 쓰는 거예요. 내가 좀 갖고 있으면 나눠주면 어디야. 그죠?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어디 한번 들어갑시다. 자 사랑해 봐.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저기 누구지? 저 품마님. 네. 닉네임 뭐예요? 명월입니다. 명월이에요. 우리 명월이 품마님이 유튜브에 그 제가 갑돌이 갑순이를 올려놨어요. 근데 아까 제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대가 누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보니까 상대가 아무도 없네.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갑돌이 갑순이를 제가 한번 올려봐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롱드레스를 입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짧고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자 갑돌이 갑순이라 제가 한번 올려봐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벌써 폼새가 틀리잖아. 그 뒤집어 빼고 원룸 그대로 쓰세요. 다시. 박수 안 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갑순이
가만히 보니까 좀 흥분해돼 지금. 사실은 이게 상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이게 즉석 마당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이 우리 품바님 중에 몇 명 계셔요. 그래서 이게 이끌어내려 잘 따라오더라고. 네, 이렇게 또 좀 호흡을 잘 맞추면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우리 저기, 네. 우리 품바님도 잘 하셔요. 네. 아, 근데 내가 자꾸 뺏기면 내가 할 게 없는데, 어떡하. 어?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자, 매화 같은 여자 한 곡 주시고, 제가 이번에, 네, 신곡을 두 곡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람 꽃이 될래요? 이 노래를 가지고 지금, 싱어로서 다시 거듭나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또 이게, 저는 그래요. 이 가수가 곡을 받았다 해서, 정말 뜨고 안 뜨고는, 하늘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뜨면 얼마나 뜨겠습니다. 저보다 나이에 부러지면 이것도 저보다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제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도와주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들어주시고 애청도 해주시고요. 아, 거짓 없는 사람 누구 노래? 설록설록. 그렇죠. 꽃이 되네 누구 노래? 네, 그렇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나는 성공한 겁니다. 네, 제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백이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사랑을 얻고자 이렇게 설록설록 이름을 이렇게 좀 널리 좀 알리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유튜브 많이 좀 봐주시고요. 자,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명장 아예야
그렇지만 그만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이겁니다. 예. 정말 제 말이 맞죠? 예. 저 꼭 가서 냉장고 한 대를 꼭 팔고 오겠습니다. 예. 자, 꽃이네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노래 인사드리고요. 신나게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거짓 없는 사랑부터 먼저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 패션 좀 죽이죠? 예. 아, 얼마나 이뻐. 버섯을 한 개 샀더니 이렇게 이쁘지고. 자, 거짓 없는 사람. 자, 뒤집어 빼고. 여러분, 이 노래는 슬록스 노래입니다. 네. 많이 노래해요. 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좀 꺼내주시고, 가자! 원음이에요? 노래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왜 그랬어? 아무래도 이상하죠. 아무래도 작가가야 될 것 같아. 다시 할게요. 엔진하지 말아요. 엔진! 진짜 잘하면 뭐 방송에 가서 지쳐가 저거 엔지니어 하고 있겠냐고. 그래도 우리 보람품만 참 잘해요. 아유, 내가 딸이 있으면 진짜 사이에서 무슨 딱 좋겠어. 아쉽게 딸이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잘 웃겨. 자, 여러분! 함께합시다! 문제 없는 사람으로 올려보자. 사랑합니다.
옆에 웃음 말로 대신에 얼른 그대 진심을 그대를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로워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그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이 말이야. 자기 아내들한테 이 노래 불러봐. 끝내 줘. 그럼 우리 신랑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해요. 저도 이 생활한 지가 지금 17년째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 노래 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짓 없는 사람 꽃이 되래요. 이 꽃이 되는 곡은 사실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록 흙속에 묻혀서 정말 인생에 남은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 꽃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이 노래 제목도 꽃이 되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꽃이 될 길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열어주신다면 피지 못할 꽃이지만 한 번쯤은 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진짜 보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자 여러분 앞에 꽃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꽃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박수로 보내주시면 하시고 돌아주고
진짜 얘가 면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고기 한 저거 준 거 네 그대로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좀 침침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괜찮겠죠? 네. 진짜 어느 가수들은요 이런 데나 노래 못해요. 이렇게 성향이 풍부해지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 노래 한 곡 부르려면 한 6개월, 2년은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은 노래를 흉내를 잘내 또 이렇게 희한하게 듣는 귀가 발달해서 그런 거지. 자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 나 이런
나를
반키만 내려주시고요. 그 디스코 3번으로 가고 아파트는 디스코 가지 말고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휘날릴 상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제가 이제 뭐 지금 팔이 아파서 북도 장군도 못 쳐요. 그래서 북장군의 생략 아까 많이 보셨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 가수분들이 또 뒤에 지금 계신 것 같으니까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화려 이제 누구나 화려 한 번 보고 갑니다.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뜨겁게 나선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후회만 필요도 없이 나 지키는 가는 건 없지
3개월째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게 처음부터 파고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이 겨울에 정말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요. 두 달은 비수기입니다. 3개월까지. 그런데도 이런 자리에서 비롯해서 또 이분들이 살아남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신유의 노래 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곡만 해줄게요. 그 신곡인데 신유의 노래가 좋을까요? 아니면 김용님의 꽃바람이 좋을까요? 신유. 신유? 아, 그래요. 신유의 노래로 갑시다. 반이라는 노래 전 잘 못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걸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도 기다려 이미 찾아오려나 지금 누구세 내 말씀에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것만이 넘기고 떠난 사랑 하모니카 불가만 내 모양 집도사에 보러 갈기면 성경이도 이미 돌아온다고 죽은 죽은 사람의 말씀 성경이 돌아서 이미 돌아온다고 죽은 죽은 사람의 말씀 감사해요. 아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정말 처음 불러봤어요. 근데 이제 잘할 것 같죠? 그럼 처음부터 잘하면 뭐 도사되게. 그래도 내가 불러준 거에 고맙다 생각해야 돼, 진짜. 이 가수분들이요, 노래 불렀다고 다 뜨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 막 산입시적 귀에다 계속 읽으니까 바로 뜨고 지금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대스타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저 여기 있는 설록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아름이 품마도 이제 신곡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목소리 성향이 너무 좋아요. 아직 젊으니까. 뭐 이제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어디 시간이 자꾸 기다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죠. 혹시라도 저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막간을 위해서 한 곡 듣고 싶다고 신청곡 있으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예. 흰구름 가는 길. 흰구름 가는 길? 네. 하, 또요. 사랑아 울지 마라. 사랑아 울지 마라. 아니 울지 마. 아까 그거 했잖아. 사랑아 내 사랑아. 흰구름 가는 길에요. 네? 민들레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자인 노래 사랑아 울지 마라. 사랑아 울지 마라. 어그 듣는다 그래. 그 금방 얘기했던 거 흰구름 가는 길요? 네, 네 나훈아 노래입니다. 맞아. 흰구름 가는 길. 그래, 거기서도. 그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반키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흰구름 가는 길. 고향의 그 냄새 언제나 나를 부르네 지나간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져 고향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살아가는 힘을 얻어